NCJ 제품은 제가 만들었어요. NCJ 제품은 제가 만들었고 이렇게 NCJ 브랜드를 런칭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사진빨이지만 저랍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도 있어요. 화장을 좀 예쁘게 뽀샤시 하면 유튜브도 해요. NCJ 네일이나 네일 NCJ를 검색해 주시면 유튜브에서 구독하기로 또 저희 NCJ 네일 영상이 월수금 주 3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차차님 자, 이 보시면 제가 네일은 이제 트렌드가 아닌 문화입니다 해가지고 내세웠었고요. 네일은 이제 트렌드가 아닌 문화입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세워서 이렇게 저희가 항상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항상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익스텐션 젤, 뭐 아크릴 파우더 그리고 저희 젤 제품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어요. 오, 이렇게 저희가 네일 젤 네일 뿐 아니고 폼, 볼륨 젤, 리퀴드, 익스텐션 젤, 아크릴 파우더 그리고 이렇게 젤 팔리쉬 라인까지 전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짜잔, 요런 아트들을 저희가 함께 했었고요. 요 아이들 함께 해볼까 봐요. 설경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디자인들을 함께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1030님, 스카이 1030님 환영해요. 근데 오늘 되게 더워요. 나 혼자 떠들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함께 토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제품 특징을 함께 하기 위해 이해할 준비했고요. 오늘은 저희 일단 컬러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컬러군은 이렇게 전체 91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100컬러가 될 거예요. 9종의 컬러가 더 나오고요. 예쁜 색상의 컬러들이 있답니다. 요 아이들 중에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게 사실 화이트랑 블랙인데 저는 약간 컬러풀한 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 머리 색깔도 컬러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희 NCJ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원크트 해주시면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나 본더를 사용해서 이제 산성 성분이 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프라이머나 본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손톱에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베이스 젤만 꼼꼼히 바르셔서 30초 큐어링 하셔도 충분히 3주에서 한 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저희 베이스탑 써보신 분들은 또 이 베이스 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베이스 젤을 큐어 했고요. 저희 NCJ C01 화이트 컬러 전체 풀코트 진행하면서 저희 또 제품의 발색을 자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신 저희 NCJ 가족분들은 다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밑에 껌이 이렇게 색상을 띄고 있는데 저희 클리어 팁에서 바로 이렇게 원코트 진행하면서도 껌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저희 NCJ 젤은 원코트만으로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발색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 원코트 진행했습니다. 여기 화이트 블랙 같은 경우는 저희 NCJ에서 라인 작업도 가능한 그런 점도와 발색력을 보유해서 저희 NCJ 엄청 자랑이기도 해요. 저희 팔레트 대신 또 이렇게 NCJ 폼질을 준비하고요. 되게 편해요.
물론 폼이 익스텐션 할 때만 주로 쓰는데 이렇게 사용 팔레트 대신 저 유화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비닐 유화의 그 컬러 이제 판 팔레트판이 있어요. 닦고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게. 네, 서준혜크님 조심 다녀오세요. 나중에 또 뵙길 바래요. 삼겹살 먹고 싶네요. 삼겹 먹방 좋다. 하지만 여기서 하면 큰일 나죠. 여기 한 번씩 저희 이렇게 블랙 컬러를 덜어서 보통은 이렇게 컬러를 다 떨궈내시고 할때 발색이 잘안 나면 페인팅 젤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좀 얘는 큰 팁이기 때문에 큰 아이를 그리겠어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대나무는 약간 이렇게 묻을 듯안 묻을 듯한 게 예뻐요. 첫 번째 게 너무 진했지만. 그리고 저희 또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두셔도 돼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팔레트에 그대로 저희 NCJ C20번 컬러를 떨구어 주세요. 이게 저희 NCJ 아트 브러쉬 7종이에요. NCJ 아트 브러쉬 7종에는 이렇게 롱라이너까지 필요한 아이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컬러를 묻혀주세요. 그래서 옆에 난도 그냥 요 저희 벽 라인에 들어있는 아이를 가지고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근데 큐어하지 않고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대나무에 잎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잎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는 좀 진하게 표현을 해서 넣어 주시고요. 이 아이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좀 굵은 아이는 무겁게, 좀 무겁게 더 하나를 치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 너무 대나무가 처음에 짙어요. 양을 다 닦아야 되는데 좀덜 닦았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화이트 한문을 사용할게요. 거의 한문을 블랙만 많이 쓰는데요. 이럴 때 화이트도 있으면 좋아요.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되게 센스가 있답니다. 대신에 대나무 속에 들어갈 거니까 작은 아이로. 저희 NCJ 제품은 정 컬러다 미경화가 거의 남지 않아요. 이렇게 뭐 탑젤처럼 제로인 건 아니지만 거의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뭐젤 클렌저라든가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이렇게 바로 스티커나 데칼, 라인 작업을 할수 있어서 시술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에다가 살려서 이 부분을 커버해 줄수 있어요. 또 아트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블랙으로 한문을 넣고 인장을 보통 넣는데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 컬러 좀 너무 짙어서 다시 작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화이트로 한문 레터링 넣으시고 인장 넣으셔서 또그 아이를 그대로 사용해서 활용하면 돼요. 아, 실수. 그래도 그 아이를 살려놓는 거죠. 양손 네일 점화라나요?
지금 기본 베이직은 되어 있는데 저희 NCA 탑젤 바르고 있고요. 저희 스티커는 되게 원단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탑젤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발색을 보여드릴 수 있고 라인 작업과 번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드릴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대나무를 많이 활용했어요. 이 아이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저희 지금 말씀하신 UI 글리터 그라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또 글리터가 익스텐션 같이 컬러감이 화려하게 살아나요. 이렇게 스텔레토 팁, 제 손톱 모양과 같이 양손, 손톱 모양과 같이 스텔레토 팁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뾰족한 아이를 스텔레토라고 해요. 스텔레토는 단검이라는 뜻이래요. 이태리에서 유행을 시작해서 한 5년 전부터는 스텔레토 쉐입이 네일업계에서는 유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네일 전문 잡지나 네일 채널 또는 이태리 박람회에 가시면 모두 손톱이 스텔레토로 되어 있고 매우 길고 뾰족해요. 단검이란 뜻이기 때문에 단검이라서 길게 검같이 되어 있고요. 끝이 뾰족하고 날렵해서 단검이라는 스텔레토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쉐입이. 다시 베이스젤 작업을 할게요. 스텔레토 쉐입에다가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 아이를 순도가 너무 높아서 되게 되직하게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붓대에 묻어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붓대를 정돈해 주세요. 흘러내리지 않게. 붓대를 병에서 빼기 전에 먼저 잘 정돈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브러쉬로 스푼으로 뜨듯이 브러쉬 병에 있는 거 이렇게 양을 떠주세요. 스푼 같이 떠주시고 이게 후리에이지 부분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끝에부터 잘 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순도가 높아서 고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가 흐르거나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붓을 살살 댄 곳만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 있게 양을 뜨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살짝 결이 지더라도 다음 작업을 하는 동안 보통 5초 이상은 걸려요. 그때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중간 부분에 올렸던 요 글리터 라인, 저희 G11번이에요. 이 아이를 그대로. 큐어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투톤 그라 다 하시고 오버레이 없이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떠주세요. 스푼처럼 통 떠주시고요. 저희 글리터는 이렇게 떠서 되게 푸딩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이 너무 많으면 좀 덜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 아이도 잘 펼쳐주세요.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이 아이가, 뭐라 그럴까. 다 셀프 레벨링이 스스로 돼요. 그래서 붓그라가 바로 이렇게 가능한 또 간편한 시술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원코트만 진행하시면 돼요. 좀 양이 많이 올라가서 좀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보이시나요? 저희 그냥 밑에 G2 45번, 위에 G 11번 글리터를 한 번씩만 떠서 작업을 했어요. 한 번씩만 떠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디자인 스캡처 같이 클리어 팁을 빡빡하게 메꿀 수 있어요. 광이 보이시나요? 너무 블링블링해서 화면을 잘못 잡아요. 제 손톱과 같죠? 이렇게 원코트에 진행을 했어요, 다. 이렇게 둘다 원코트에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손가락을 하나만 시술하진 않기 때문에 세 개나 다섯 개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시술을 해요. 그러면 옆에 한 5초, 10초 지나면 이렇게 스스로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셀프 레벨링이 전체적으로 돼요. 원코트만 진행하셔도 되고요. 큐어 한 번도 하지 않고 전체 투톤 그라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레벨링 스스로 이 굵은 입자가 셀프 레벨링 되는 글리터 라인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각이 쓰지 않았어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꺼끌꺼끌하게 우둘두둘한 각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이 너무 좋아서 이 아이가 보이시죠? 제대로 화면에 인증이 안 되지만 이렇게 전체를 돌려봤을 때 각이 쓰거나 울퉁불퉁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들어가는 사이에 셀프 레벨링이 됐고 지금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을 큐어 없이 한 번에 했어요. 투 칼라의 펄을 가지고 큐어 딱한 번만 하고 투톤 그라데이션을 했고 원 코트만 진행을 했어요. 각지지 않고 셀프 레벨링이 전체 됐고요. 이제 탑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버레이나 파일링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NCJ 탑젤이고요. 바로 탑젤 작업만 해주시면은 아크릴로 익스텐션 하신 것처럼 샤방샤방한 지금 저의 손톱이 됩니다. 진짜 간단하고 쉬워요. 참 쉽죠. 얘가 참 쉬워서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박람회라 바쁜데 후다닥 끝내야지 해서 했던 게 저의 이 손톱입니다. 탑젤 발랐고요. 큐어 들어갈게요. 감사 감사. 좋아요 큐어하는 동안 또 하나를 베이스 젤 발라놓을게요. 저희 제품은 몇번 시술해 보시거나 저희 영상을 보시면 저희 제품 특징이 정말 간편하게 샵에서 시간 단축을 하면서도 완성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품의 특징을 맞췄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일샵에 여름에 손님이 몰려요. 띄엄띄엄 예약하고 오시면 좋은데, 30초 할게요. 띄엄띄엄 예약하고 오시면 좋은데, 몰리는 시간대에 딱 몰리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익스텐션 그라드 원톤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정말 디자인 스캡처 발생. 빛이 울지 않는 게 보이시나요? 일정하고 고른 느낌? 보통 스캡처를 보실 때이 빛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막 우둘두둘하지 않고 지금 빛이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죠? 저희의 심사 기준이랍니다. 이렇게 보셔도 우둘두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이 한 번에 샤샥 완성되는데 한 5분, 10분을 투자하시면 끝. 저희 글리터는 요 아이들끼리 같이 혼합하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아이들 했잖아요. 제 손을 물어보시길래 손에 대 있으니까 제가 팁을 따로 준비했고 이제 요 아이 할게요. 요 아이. 요 아이는 저희 블랙 칼라랑 G07. 보시면 저희 C20번 블랙 칼라가 프리 엣지에 들어갔고요. 그 위에는 저희 G07번 완전 사랑 맞죠? 이 불링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 이 G07번 그리고 저희 방금 여기 사용했던 G11번으로 같은 느낌을 좀 살린 다음에 저희 여기 사랑받고 있는 G05번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두 개만 완성하시면 제 손이랑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저랑 같은 손을 작업하실 때단 3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 스텔레토 팁을 준비했고요. 똑같이 제 손톱과 같아야 보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후리엣지에 C20번 블랙 라인을 살포시 발라 놓을게요.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투코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저희 C20번 병에 들어있는 블랙 컬러예요. 그냥 끝에 살짝 칠만 했어요. 원컷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 블랙은 30초 큐어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밑에 C20만 컬러 라인이고 나머진 다 글리터로 또 그라를 할 건데 글리터에 새 컬러가 묻으면 믹싱되면서 컬러가 손상될까 봐요 C20 블랙만 따로 한번 얘는 큐어링 하겠습니다. 1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NCJ 글리터 G07번이에요. 저희 이 은색은 정말 인기 최강이었어요. 제가 열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장엄했어요. 수능. 수능이에요. 수능 글리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더 희한한 건 여기 블랙 컬러를 깔았잖아요. 글리터로 풀컷 되어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이 블랙 컬러까지도 가려버려요. 저희 글리터는. 원콧만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블랙과 G11 사이에 글리터에 은색을 섞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섞어놨고요. 저희 특징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요 아이를 해서 박람회에 있었답니다. 이렇게 저희 은색 글리터를 한번 살짝 떠주세요. 그러고 얘도 살짝 내려놔 주시고요. 그라데이션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 글리터 자체를 펼쳐주시면 이 블랙선도 그라데이션 하듯이 스스로 잘 잡아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랙을 가려줍니다. 컬러가 비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글리터 양이 좀 많으면 살짝 비워서 내릴게요. 이렇게 칠하려고 블랙을 먼저 큐어했고요. 하시고 이 아이도 큐어 안 하고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셀프 레벨링 될수 있게. 그쵸, 시아님. 나도.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 같이 섞었던 아이가 한 칼라는 들어가야 약간 통일감이 생기거든요. 여기랑 이제 짝꿍이 될 아이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짝꿍이 될 아이인데 전혀 다르니까 비슷한 톤이 하나 정도 들어가야 통일감이 좀올수 있어서 G11번 쓰겠습니다. 저희는 큐어링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얹어줄 수 있어요. 글리터는 글리터끼리 큐어 없이 한 번에 같이 병행해서 그라데이션 시술이 가능해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냥 쓱쓱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요 아이의 바탕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G05번. 이 아이 웨딩 네일에 진짜 너무 예뻐요. 웨딩 네일에 정말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살짝 떠서 얘는 정말 소량. 맨 위에 라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소량이면 돼요. 저희가 박람회 데모에 썼던 아이라 붓이 떨어뜨렸는지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는 괜찮아요. 글리터로도 이렇게 그라가 바로 가능해요. 위에는 미세하게 연결만 자연스럽게 줍니다. 짜잔. 벌써 저의 UI의 베이스가 완성됐어요. 이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체인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블랙 체인 스티커를 해서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는 편안함. 포밀러님, 저 별풍선 자꾸 주시면 하트 한번 날려드리고 갈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저희는 같은 상태인데. 일단 요 아이에 정말 간편한 건 저희 스티커 33번이에요. 스티커 33번에 체인을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또이 아이도 완성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참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미경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 스티커나 데칼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톡 붙여서 그대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그대로 밀착돼요. 밀리거나 떨어지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미경화가 없기 때문에 뭐 솜이나 뭐 스펀지를 이용한 클렌징 작업 필요 없고요. 스티커도 이대로 그대로 안정감 있게 밀착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원단이 정말 얇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툭 끊을 수 있어요. 사실 가위 필요 없이 정량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짜잔. 그리고 한줄더 갈까요? 한줄더 붙일게요. 이 아이도. 그냥 그리고 핀셋으로 문지를 때 보통 스티커가 찢어지거나 망가지는데 저희는 원단 되게 튼튼해요. 얇지만 튼튼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대셔도 돼요. 소리가 들리실까요? 마이크에? 마이크를 내리고 내가 문대는 소리 들려줄게요. 이렇게 문대셔도 충분히 된답니다. 원단이 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 마무리로 NCJ 탑젤 바를게요. 저희 탑젤 또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샤샥 바르고 큐어링하면 요 아이도 완성. 저희 아트들을 보시면 저희 NCJ 특징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스티커 원단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버레이 작업 안 하고 탑젤로 예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 글리터 특징까지 보여주면서 저희 스티커의 특징까지 후루룩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요 아이가 저희 컬러의 특징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요 아이로 글리터 특징과 저희 스티커 라인까지 한 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럼 저희 이번에는 여름여름한 형광 아이들과 함께 할게요. 형광이 카메라에선 잘안 잡혀요. 아쉽. 그래서 형광으로 저희 세로그라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C51을. 근데 저희 NCJ로 하시면 정말 간편해요. 제가 베이스는 계속 항상 진행을 앞에서 계속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저희 NCJ C01 화이트 전체 풀코트 진행했고요. 30초 큐어해 주세요. 얘도 이 세로그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이트를 원콧 큐어하시고 두 번째에 화이트를 한번더 바르시고 반 바르시고 반 컬러가 밀고 지나가는 세로그라가 있고요. 아니면 화이트를 처음에 원콧 바르시고 바로 같이 컬러랑 밀고 지나가는 세로그라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볼까요? 오늘은 스터디니까 저희 NCJ 제품 특징과 기초 활용법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반만 바를게요. 큐어하지 않고. 이렇게 얘는 큐어하지 않고 여기 놓겠습니다. 그러고 저기 화이트가 큐어되는 동안 요 아이도 함께 할게요. 걘 항상 주시면 돼요. 저희 NCJ C51번이고요. 정량만 주시면 돼요. C51번이고요. C51번을 전부 닦아내세요. 얘는 제가 원콧을 다안 발랐어요. 큐어하지 않았고요. 화이트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발랐고, 원콧 전체 큐어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C51번 컬러를 이렇게 거의 닦아내고 끝에 조금 묻혔어요. 덜어내시고 끝에만 발라주세요. 너무 닦아냈네요. 끝에 살짝 바를게요. 바르시고 한번 닦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밀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세로그라 해도 돼요. 그리고 좀더잘 풀어지길 원하면 조금 더 밀고 가셔도 돼요. 한 번에 원 코트로 한 번에 저희 NCA 제품을 이렇게 할수 있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원 코트 큐어 하나이. 유아이는 다른 컬러로 할까요? 큐어 하나이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헷갈리니까 유아이는 다른 형광을 쓸게요. 네, 원 코트의 정말 소량으로. 하나 완성했고요. 이 아이는 원콧 큐어했어요. 원콧 큐어했던 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다른 아이로 할게요. C53번 형광 노랑이에요. 오, 양이 너무 많다. 일단 이 아이 다 닦아주셔야 돼요. 발색이 좋기 때문에 저희 거는 이렇게 병 안에서 브러쉬로 다 닦아서 내용물을 거의 없애주세요. 잘 닦아주시고 남은 아이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더 닦아주세요, 묻은 아이를. 그래서 잔여물만 가지고 밀고 지나갈게요. 옆에 핑크핑크가 살짝 묻어버렸어요. 허허. 보이시나요? 지금 형광 느낌이 좀덜 보여요. 저희 아쉽게도. 노랑으로 보이네요. 파스텔 노랑으로. 근데 거의 이렇게 닦아내고 문질러도 발색이 너무 좋아요. 아까 먼저 큐어한 아이. 얘는 그냥 두 칼라를 전체 원코트 한 거예요. 아이쿠, 카메라. 얘는 두 칼라를 전체 원코트 한 거예요. 자, 요 아이는 원코트 큐어하고 한 아이. 사실 그라데이션도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뭐 세로 그라도 되게 각기 다른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도 많아요. 보통 뭐 그라데이션 하나만 해도 5가지, 6가지의 방법들이 있고요. 세로 그라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제품으로 하실 때 이렇게 큐어 전혀 안한 상태로 베이스만 바르시고 두 칼라 다 원콧만 해서 그냥 한 번에 할수 있는 세로 그라. 그리고 베이스 바탕을 큐어하신 후에 위에서 그냥 반쪽만 극소량 묻히고 밀고 닦아주면서 지나가서 그냥 한마디로 이 화이트 부분은 원코트고요. 노란빛이 나는 부분은 투코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형광, 주황. 여기 형광 주황은 화이트, 주황 양쪽 면이 모두 원코트로 한 번에 진행해서 큐어한 상태고 이쪽에 지금 노란빛이 나는 쪽은 투코트, 화이트만 있는 쪽은 원코트로 진행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원코트만 진행해서도 세로그라 충분히 나와요. 발색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코트, 원코트 차이점 없어요. 화이트, 원코트도 투코트 같이 고르게 잘 발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룩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세로그라도 저희 제품 특징을 활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 NCJ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쁘게 활용해 주세요. 여기다가 또 저희 얘만 두면 아쉬우니까 뭐 데카를 하나씩 넣을까요? 저희 스티커 좀
기왕 한 김에 이렇게 세로 그라만 하면 왠지 밋밋하니까, 베이직 같으니까. 여기 NCJ 26번이에요. NCJ 26번 꽃 라인 스티커로 또 하나를 활용할게요. 그럼 그 아이는 여기다가 할까요? 형광이? 형광이랑 같이. 저희 마찬가지로 둘다 미경화가 제로는 아니에요. 저희가 미경화가 제로는 아니지만 충분히 드로잉이나 라인 작업과 그리고 스티커나 데칼 작업을 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의 극소량의 미경화만 남기 때문에 지금도 클렌징 작업이나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냥 세로그라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그냥 뭔가 덧입혀서 그냥 아트를 완성할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혀 밀리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밀리거나 돌아다니지 않고요. 저희 NCJC 26번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베이직 위에 라인 몇 개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포인트 한 세트가 완성돼요. 또 저희 또이 NCJ 26번에는 블랙, 골드, 실버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화이트까지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블랙, 골드, 실버, 화이트 네 가지 컬러가 있어서 어떠한 바탕색에도 어울리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어요. 어떠한 바탕색에도 어울리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네 개의 데칼을 사고 안 쓰고 계속 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나만 구매하셔도 네 가지의 효과를 모두 볼수 있게 여기 NCJ 스티커 26번 하나에 이꽃 테두리 라인이 블랙, 골드, 실버, 화이트 네 가지가 총 집합이 되어 있고요. 또그 아이들도 이렇게 잎사귀 전체 작은 거, 큰 거, 반쪽짜리 또 한입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네. 고민할 필요 없이 부위도 그냥 찾아서 이렇게 톡톡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스티커만 넣어서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뭐 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라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넣어서 곡선미를 주셔도 돼요. 저희 레터링. 그리고 블랙. 여기가 더 빠르겠죠? 이렇게 바르고 저희 레터링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해서 조금 더 귀염귀염하게 활용을 해볼게요. 이 아이로. 네, 이쪽에. 이 아이의 레터링을 사용할게요. 저 6번 레터링이에요. 6번 레터링이 좀 입술 모양도 있고 귀여워요. 그래서 얘는 꽃이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으니까 귀여운 아이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이 꽃에는 제가 입술 모양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저 6번 레터링. 좀더
꽉 채운 느낌으로. 그리고 보통 스티커가 두께감이 있으면 겹쳐지거나 하면은 너무 두툼해서 리프팅이 되거나 오버레이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겹쳤어요, 중앙에. 전혀 리프팅 되지 않고요. 완전 밀착되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전혀 들뜨거나 리프팅 되거나 두꺼워지지 않았어요. 두 개가 겹친 부위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착 안착이 되었어요. 보이시나요? 겹친 부위? 두께감이 전혀 없는. 이제 탑젤만 바르면 요 아이는 완성. 짜잔. 이 아이도 34번 저희 꽃 느낌의 아이도 큰 꽃, 작은 꽃, 좀더 이렇게 많이 있는 한 다발꽃, 그리고 안개꽃, 한 송이짜리, 이렇게 반 송이짜리가 다양하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그 아이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면은 또 바로 큐어 후에 그냥 안착시키는 거예요. 저는 요 사이에 안개꽃을 놓고 싶어요. 보통 꽃한 다발을 할때 장미만 가득 있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꽃 살짝 겹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겹치기에서도 충분히 두께감 현상이 없이 리프팅 현상이 없는 그런 라인 작업이 되니까 겹쳐 놓고요. 여기다가 한 송이짜리 장미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한 송이짜리 장미로 이었어요. 되게 웨딩에도 괜찮고 여성 여성해요. 여성 여성하고 정말 단순하죠. 정말 이렇게 포인트 하시면 한손 포인트에 한 5분 걸리지 않아요. 설명 안 하셔도 그냥 베이스 젤 바르고 30초 큐어. 그리고 화이트 바르시고 30초 큐어 컬러로 슥슥 밀어주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레터링 탑젤. 그럼 정말 한 3분에서 5분? 이렇게 작업이 되죠. 저희 어디? NCJ 까먹으시기 있기 없기 없기. 근데 여기다가 제가 다른 분위기를 내볼게요. 이 아이가 항상 이렇게 하면 되게 이국적이고 흔한 버전이잖아요. 저희가 영어 레터링이 아닌 다른 라인의 스티커로서 분위기를 또 내볼까 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는다는 게 하누리말로 얘기를 해서 하누리말이 왔어요. 근데 줘도 되고 일단 띄었어요.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되게 시집 같은 느낌. 왜냐면 캘리그라피가 좀 짧아요, 글씨가. 좀 작아요. 근데 우리 하누리말이 좀 크게 나와서 캘리그라피를 붙이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누리말을 달라고 했나 봐. 근데 이 아이도 괜찮아요. 되게 시집 같은 느낌 들어요. 꽃과 함께 어울리는 시집입니다. 전혀 이렇게 완판으로 붙여도 리프팅이 없어요. 보실래요? 보실래요? 따단. 또 다른 느낌이죠? 꽃만 붙이는 거랑 또 여기 영어 레터링이 들어가는 것과 저희 다른 NCJ 버전의 레터링도 저희 레터링은 NCJ 버전은 모두 보유하셔도 너무너무 활용을 잘해요. 바로 NCJ 탑젤만 바르면 끝. 깜따닥 하십니다. 책의 표지 같은 느낌이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짜잔.
짜잔. 이 아이는 아까 완성했고요. 정말 샵에서 바쁠 때도 추가 아트 할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사실 여름에 샵에 직원이 몇십 명씩 있지가 않는다면 여름에 손님의 한계의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추가 디자인 권유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도 저희 NCJ에서 많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보통 풀코트만 해서 내보내는 것보단 디자인을 권유하는 게 좋아요, 샵에서. 근데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여러 손님을 뒤에 밀리고 놓치게 돼요. 바쁜 여름에 포인트 아트 할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은 아트를 안 접해보신 분들은 또 아트 추가비에 대해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스티커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한 번쯤 또 이렇게 VIP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VIP 고객들에게 한 번쯤 서비스를 해주고 원 칼라나 기본 바르시는 것보다 디자인하니까 너무 이미지도 좋고 이렇게 옷을 입어도 좀더 포인트가 되는 네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간단한 걸로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점점 또 아트에 빠져들게 할수 있죠. 근데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막 핸드페인팅한 아트를 바로 처음에 서비스로 해줄 수도 없고 또 고객님이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금액이 부담이라고 하는데 막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저희 NCJ 스티커로 일단 보여주세요. 네일을 디자인할 때와 기본만 할 때의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일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또 느낌이 다르고 옷을 입어도 더 화려하게 손톱이 돋보일 수 있다 보여주셔서 맛이 들리면 점점 난이도 높은 아트와 점점 이제 더 기술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들도 하고 싶어져요. 아트에 한번 빠져들면 이렇게 기본만 하고 손톱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NCJ의 특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네일 토크, 매주 월요일, 어쩔. 네,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매주 월요일 1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네일 토크 방송,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야밤 네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네일 스터디, 주 3회 정규 방송을 진행하고요. 주 3회 정규 방송은 100% 생방송으로만 이루어져요. 저희 녹방을 한 번도 했던 전적이 없고요. 100% 송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게릴라 방송으로 랜덤 방송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질챗을 하셔서 알람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정규 방송 외에 또 랜덤 방송을 하니까 게릴라 방송 때는 알람이 울리시면 와서 함께 할수 있게 질챗 말고 그 뭐죠? 질챗 부탁드릴게요. 질챗 맞네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월수목, 월수금, 유튜브에서는 월수금 네일아트 영상을 새롭게 업로딩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따로 또 NCJ 네일이나 네일 NCJ 검색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이미 몇백 편의 아트 영상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기 언제든 클릭하셔서 아트를 다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또 뵐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 안녕 안녕.